안녕하십니까. TBS 제주불교 방송이 준비한 식부작 특집 방송 100세 시대 죽음을 배우다에 진행을 맡게 된 유병철이라고 합니다. 장마가 오기 전, 태풍이 치기 전, 한겨울 폭설이 내리기 전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일기예보가 많은 도움을 주듯이 죽음 교육이 필요한 이유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님 모시고 죽음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TBS를 좀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애써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의원님을 사실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 지난해 10월이었죠. 학생 죽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었고 그 내용 어떤 것인지 이 자리를 위해서 좀 소상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린다면요. 작년 9월경이었고요. 예. 실제 죽음에 대한 교육 이 관계된 조례는 도 조례가 그 이전에 제정을 그랬었죠? 되었고 예, 예. 이제 통과가 돼서 지금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예. 거고 저는 교육청 그 조례입니다. 예. 그래서 죽음 교육이라는 그 용어도 분명하게 지금 써보려고 했는데 예. 어떤 거부감 때문에 죽음에 관한 교육 지원 조례 이런 좀 순화돼서 그렇게 예. 해서 조례 제목을 적어서 추진해왔던 건데 거기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학생 죽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학생들에게 죽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교육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예.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에 대한 이르기까지 죽음 그 자체를 이제 인문 소양 교육 형태로 해서 추진해보자 하는 이런 내용이고 이것을 교육 과정 속에 넣어서 예. 우리 교재를 잘 발굴해 나가고 예. 그래서 교육시켜 나가야 될 주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조례를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사실 죽음이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꿔주는 그런 교육을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착시 좀 해나갔을 때 이런 학생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 좀 원하신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죽음에 대한 긍정 네. 부정에 대한 것을 저는 이제 뭐 철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까지 생각을 하진 네. 못하고요. 단지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누구에게나 열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런데 정작 학교 교육에서 당연히 이 접할 수밖에 없는 예. 죽음을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 내지는 약간의 좀 금기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인가 어떤 그런 생각에서 이 주제를 학교 내에 넣어서 집어넣어서 이걸 교육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사실 이제 공청회가 하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네, 그렇죠. 5개월이라는 네. 시간이 좀 흘렀는데 네. 뭐 그 사이에 많은 네. 이제 또 어려움도 있었을 테고 네. 그리고 또 준비해 나가는 노력들 분명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 과정 어떻게 좀 되시고 계신지요? 지난해에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예. 시기상조론 또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한 것을 오히려 조장하듯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예. 오히려 교육의 내용 속에서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법령으로 예. 어떤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조례로 먼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 오히려 그 역효과 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측면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 통과가 안 됐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올해 11대 의회 마지막 때라도 예. 이걸 통과돼 주기를 간절히 바랐는데요. 그런데 심사 보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회기가 지나면 자동 네. 폐기가 됩니다. 주변에서 자동 폐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해서 두텁게 그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네. 뭐 무슨 교육청의 문제, 뭐 저 교사들의 문제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죽음에 대한 문화의 문제이기도 그렇죠, 할 겁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우리 동양적인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는 사자만 해도 죽을 사를 떠올리잖아요. 1, 2, 3, 4들에도 그만큼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예. 뭐 이렇게 불쾌하다. 뭐 이렇게 어떻게 분위기를 그 안 좋은 쪽으로 이끌려 하느냐. 예. 네, 뭐 그렇게 지금 바라보는 예. 것 때문에 그래서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죽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 아까 네. 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른들도 입에 닿기를 그 꺼리는 이 죽음에 대해 뭐 현재 사회 통념 상황으로서도 반대 목소리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시잖아요.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예,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드는 다른 데서도 들고 있는데요. 예. 그 우리가 성교육을 학교 내에서 예. 가르치는 것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졌었죠, 사실. 네. 그거를 어떻게 학교에서조차 가르치느냐. 뭐, 가만 놔둬도 다 알만할 때 되면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럴 건데, 그거를 오히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 개방이 되고, 성의 문란, 그렇죠. 성을 조장해 나가는, 예. 해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인식 제가, 개선이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요. 저도 도의원이지만 도의회에서 성교육을 받아요. 성에 관련한 부분들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고. 직장인들도 다 받으니까 네. 요즘은. 예. 그럼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제 그 집어넣어진 거죠. 교육과정 예, 속에 예, 집어넣어진 예. 거죠.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주제도 예. 우리는 그냥 사회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종교시설에서 맡겨놓을 예. 것이 아니고 학교로 가져와야 될 주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저는 비록 법령에 근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 법령 위반이 되지 않으면 조례는 제정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주도 내에서 먼저 시작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저는 이런 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주도가 좀 앞서가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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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죽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특별한 뭐 사유가 좀 있으신가요? 특별한 사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제 자신도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예. 괜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라든지 예. 또 주위로부터 늘 죽음을 접하게 될 때에 예. 가지고 있는 충격, 예기치 않는 죽음으로 인한 어떤 강한 그 어떤 심적 충격들이 생기는 거죠. 이건 왜 그럴까? 이거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을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 아닌가. 이게 실존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마치 멀리 우리랑 관계없는 것처럼 예. 이렇게 놓다 보니까 예. 갑자기 닥친 이 불안한 사회에서의 예. 주어져 있는 내용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그거는 성인이 돼서도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 자신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막상 닥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네. 이런 것을 연습을 해놔야 된다라는 게 의원님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젊은 애들 같은 경우, 10대 같은 경우는 뭐 자살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이제 사전에 방지하자 뭐 이런 입장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타 그 뭐 외국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 교육을 이래 이미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공교육에서 죽음 교육을 이미 네.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리던데요. 뭐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죽음에 예. 관한 교육 조례, 지원 조례. 예. 이거는 자살 예방을 위한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는 또 다른 문제로 해서 뭐 생명 존중이나 자살 예방에 관련한 예. 조례들도 있고요. 활동들도 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저는 이것을 교육 과정 속에 직면을 집어넣어서 예. 우리가 죽음에 대한 교육을 지식으로라도 받아들이고 예. 나서 있게 되면 우리가 한정된 삶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생명을 예. 더 존중하게 될 것이다. 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타인도 더 존중하게 될 것이다. 예. 이래서
우리 인문 사회 교양으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인데 이미 미국에서는요. 예. 1963년 제가 준 자료로는 예. 죽음 교육을 학교 교육에서 시작이 됐어요. 꽤 오래됐네요. 굉장히 오래됐죠. 예. 그다음에 그 용어도 죽음 교육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써요. 그 death education 분명히 그 용어를 씁니다. 그 우리야 풀어서 써서 좀 순화시켜 보려고 좀 하는데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러지도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프랑스도에서도는 예. 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도 교육을 다 시키고 있고요. 또 우리 인근 국가인 이제 일본에서도 예, 일본에서 70년도부터 해서 예. 해오다가 87년도에 보면 분명하게 연구 수업을 통해서 예. 예, 그런 죽음 교육을 학교에 이제 도입. 하고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이미 교육 과정 속에 집어넣어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거를 터부시 하는 거죠. 집어넣지. 사실 않아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는데 이런 부분도 그 길을 좀 따라가야 죽음 교육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이거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단지 교육을 뭘 시킬 것인가 할 때에 우리는 뭐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다시피 지식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예, 예. 뭐 어쨌든 물론 그 지식은 이게 전대로부터 꾸준하게 내려온 아주 엑기스들만 교육을 해 나가는 예. 본질적인 교육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마치 지식을 습득하는 이런 데에만 예, 그 치중이 돼 있고 입시 위주의 교육만 되다 보니까요. 그것이 마치 인생을 풍성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끼는데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식일 뿐이겠죠. 그건. 그럼요. 예. 우리 일정 기간 지나면요. 그건 잊어먹기도 하고 그렇죠. 또 쓸모없는 예. 지식이 예. 돼요. 예. 사실 주변에서 청소년 시기에 죽음을 그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뭐 할머니나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뭐 그런 것을 좀 그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미리 교육을 한다면 크게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특히 또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 지식을 그 어떤 스포지처럼 이렇게 잘 받아들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데 젊었을 때 교육이 중요하다. 좀 이렇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수의도 마련한 것을 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 죽어서 쓸 몇 자리까지도 알아보고 미리 예. 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실 때쯤 됐느냐 그러지도 않고요. 예. 미리 하는 거죠.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어떤 그러니까요. 대처였다. 그런데 예. 지금은 마치 의학이 발전되고 뭐 이렇게 좋아지니까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 죽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늘 우리 하는 얘기처럼 뭐 올 때는 순서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 잘 그 새겨들어야 될 거다. 그래야 오히려 삶이 풍성하다. 우울하게끔 뭐 늘 죽음을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우울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을 직면함으로 인해서 더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그 삶의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죽음을 항상 생각한다기보다 이런 것을 좀 미리 좀 교육을 받고 그렇다면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크게 네.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요. 삶이 더 윤택해질 수밖에 없는 네. 저는 그 왜 저기 유럽의 성당 예. 아주 뭐 유명한 성당들 지하에 가보면 예.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교회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심 내에 있는 공동묘지.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하기도 그렇죠. 어려운 그러니까 내용들이죠. 저 멀리 산 속에 예. 박혀져놔서 공동묘지가 예. 있는데 예. 도심 쪽에 있어요. 마을 바로 옆에 있고 건물 커다란 건물 옆에 공원처럼 되어 있는 그 공동묘지.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가져보면 아마 이제 그 메멘토 모리라는 말 있잖아요. 예. 기억하라 죽음을. 여기 이것이 늘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한정된 삶에 대한 생각을 늘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예.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예. 자기 자신을 더 존중하게 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게 되고 예. 이러지 않을 건가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죽음과 삶 이렇게 둘로 띄어서 볼 게 아니라 같이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학교에서부터 이제 죽음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굉장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무책임한 얘기인데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처음 가는 길이시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주제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철학과도 아니고요. 네. 뭐 죽음학을 공부했던 것도 아니고 또 교육 전문가도 아니죠. 그래서 교육과 학예 전문가들의 예. 집단인 교육계에서 예. 그 적당한 거기 합당한 교재를 발굴하고 예. 또 수준별,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유치원도 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유치원이 부담이 되면 유치원 빼고, 그다음에 또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 걱정되면 예. 저학년도 빼고 뭐 고학년부터 한다든지 예, 물론 그 단계마다에 맞는 교재를 발굴해서 예. 그걸 이제 그 많은 논의들이 좀 필요하겠죠. 거기에 교육 과정 속에 집어넣으려면은 그 뭐 여러 가지 그냥 쓸모없는 예. 것까지 해서 또 아니면 편중된 거라든지 어느 예. 종교의 입장을 뭐 그 뒷받침하는 것처럼 돼서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매우 이렇게 좀 합리적인 교재들을 예. 발굴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죽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그 죽음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네. 아무튼 전문가의 조언을 적절히 잘 받으셔가지고 이런 것을 좀 사실 추진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좀.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죽음에 대한 것은 누구나가 다 자기 철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교육, 나는 그 죽음 전문학, 죽음에 관련한 전문가들만의 얘기를 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라, 예. 뭐 강사 채용해서 하라, 이거보다는 궁극적으로 저는 교사들이 예, 죽음에 예. 관련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예, 그렇죠.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예. 교과 내용 속에 그 묻어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얘기를 해 나갈 수도 있는 예.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교육 전문가인 우리 선생님네들이 그걸 이제 해야 될 역할이다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준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아마 걱정스러울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긴 합니다. 사실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뭐 의원님께서 이제 이렇게 평소에 죽음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혹시 뭐 이런 죽음에 대한 사유나 뭐 공부를 뭐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좀 하신 게 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없는데요. 예. 제가 한 6년 전쯤에 그때쯤에 해서 한 8년 동안 제가 예. 요양원을 운영했었습니다. 예, 예, 예. 뭐 비영리 법인 시설인데, 근데 저는 이 주제가 그거와도 꼭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는 웰다잉, 이게 돌아가실 때 되는 분들에 대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예, 예. 차원이 다릅니다. 예. 제가 이 주제를 놓고 할 때에 어떻게 그 뭐 아이들한테 잘 죽으라는 거야, 뭐 어떤 죽는 방법을 뭐 가르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겠죠. 그건 웰다잉이고요. 예. 저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삶 과정 속에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면 직시해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예.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잘 살기 위한 그럼요. 그런 그 기본 바탕이 그렇게 돼 있다. 그것을 좀 더 가르치해서 그게 그 목적이 죽음이라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럼요. 예, 그렇게 예,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중요한 학을 공부했던 것도 아니고요. 예. 뭐 평범합니다. 그 주제에 관련해서. 그러면 뭐 아까 요양원을 8년 동안 운영하셨다. 예, 예, 원장을 예. 역임하신 걸로 좀 알고 있었는데. 네, 예, 그렇죠. 뭐 예. 그야말로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삶과 예. 삶에서 예. 오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예. 의원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 뭐 누구나 다 그 바람이긴 하죠. 뭐 돌아가실 때에 자녀들이랑 같이 그렇죠. 있기를 예. 바라는 것. 그런데 제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병원으로 이송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 사망 진단을 병원에서 받아야 된다는 이런 예. 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예.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데, 거기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뭐
혹시나 타살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돼서 하긴 하지만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게 올바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옛날에 뭐 집에서 돌아가시는 이런 방법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 전 그 이렇게 볼 때마다 더 저는 예예 예, 그렇게 좀 했고요. 예. 아름다운 죽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고요. 단지 죽음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행한 죽음은 저는 그 생각은 같습니다. 한 예로 예. 자녀들이 있었는데도 예. 젊었을 때 그 혈기로 자녀들과의 관계들을 다 끊어놓고 뭐 너희들 마음대로 지내도 좋다. 나는 나에 살 수 있어 라고 좀 하고 가정도 버리면서 그렇게 했던 예. 그분이었는데 혼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찾았지만 예. 오지도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자식들조차 예. 그래서 제가 상주 노릇을 했고 제가 이제 양지공원에서 화장하고 그 이렇게 유골을 한번 넣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 놓고 제가 보호자로 이름 올려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네. 거의 기억이 납니다. 그야말로 이런 쓸쓸한 죽음이라고 네. 좀 봐야 되겠네요. 그 버려진 죽음. 네. 그런 게 좀 뭐 의원님이 원장님 생활을 하셨을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신 그렇게 죽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예. 네. 그 네. 아, 좀 안타깝네요. 아무튼 이제 의원님께서 학교에서 시작하는 이제 죽음 교육 앞으로 어떤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분명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이들이 예. 그 학창 시절에 얼마나 많은 고민거리도 많겠습니까? 예. 실제 살아가는 것이 벅차다, 미리 걱정스러워하는 때문에 그 압박감에 눌려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쵸. 학업이라든지. 그럼요.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회피를 하려고 했었던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놓는 것이 자꾸 반복된 얘기지만 풍성한 삶을 살고 더 예.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제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예. 사람들은 겨우살이 어떻게 겨울을 지낼 것인가 하는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죽음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삶은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이끌 것이다. 생명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예. 자기 자아를 더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늘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예. 가져집니다. 그러니까 이 10대들 그런 뭐 죽음이라든지 자기 안에 그 짊어진 짐들을 그런 걸로 이제 10대 자살률이 굉장히 사실 좀 높긴 한데 그런 것을 네.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걸 통해서 죽음 교육을 통해서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더 가져보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제 죽음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몇몇 분들 예, 반대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죠. 분들을 사실은 이제 뭐 의원님께서가 이제 이해시키고 뭐 어떻게 방향을 이제 잘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요? 네, 그간에도 예. 그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열고 토론회도 열고 예. 강연회도 열고 그랬어요. 예, 그랬었죠. 예. 그랬는데도 이게 그렇게 이상하게 관심 갖고 있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리고 정작 그 도교육청이나 또 학교 예. 현장에서는 걱정스러워하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무시될 만한 주제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시기상조고 시기상조. 예. 또 아직 그러니까 시기상조론이라는 것은 여건이 덜 돼 있다. 아직 죽음 자체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그 도민이나 우리 또 학생이나 또 이제 교사들에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와닿지를 아직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학교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조금 그
조금 더 좀 기다리면서 물을 익어야 되지 않느냐. 부담감이 예. 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사회 교육 차원으로 좀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아까 제가 성교육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예. 이게 사회교육 또 가정교육 또 다른 이제 무슨 단체를 통한 교육을 예. 좀 해왔었던 예. 것이 이건 안 되겠다. 학교 내에 교육과 학예의 전문가인 그 집단들의 전문가들의 집단인 학교에서 예. 아이들이 또 대부분 학교에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곳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오래 남게 될 것이고 몸에 뵐 것이다 이런 예.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이게 교육을 학교에서 배웠더라면 지금에서도 내가 늘 조심하면서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심해요. 성에 대한 함부로 얘기를 할까 봐. 이런 거 처럼 죽음에 대한 부분도 미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괜한 두려움이라든지 가져 필요도 좀 없지 않았을 건가. 근데 그들이 그걸 회피를 한다든지 이거 왜 우리 주제에 속하느냐는 이것이 저는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끌어안을게. 예, 우리가 교육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서 가르치겠느냐. 아니면 아이들 뭐 가정마다 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고 개인마다 다른 철학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다르시네. 기준에서 가르칠 만한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줄게. 예, 이런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갖습니다. 뭐 누구든지 아까 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성교육이 누가 그 첫 그 불쏘시개가 됐듯이 의원님이 이런 준비하는 노력들 결국은 누군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어린이들도 2년이 다음에 이제 그게 만개할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의원님 이런 같은 노력들이 좀 마중물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저는 12대 예. 의회에 들어와서 예. 이걸 처음 조례로 지금 다시 추진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누구에게 부담 지우려고 좀 하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이번에 다시 공청회를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잘 좀 준비하고 예. 그래서 9월 회기 때는 예. 다시 제출을 할 겁니다. 예. 제출해서 다시 제출하면 끝이 아니니까 그때부터 다시 이제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시작이죠. 예, 그럼요. 예. 그렇게 해서 잘 추진되기를 저도 뭐 기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좋은 죽음은 무엇이고 아름다운 죽음은 어떤 것인지 의원님 생각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철학자도 아니고 또 교육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제에 넘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한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시죠. 예. 근데 아버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네. 뭐 의원님 단지? 세대 때는 아마 그런 게 아주 강했을 테니까. 네. 예. 결혼하니까 애가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됐어요. 예. 그래서 결혼 생활도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몰라요. 단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아 결혼 생활이 이런 거로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애가 태어나면 내가 아버지가 돼서 그냥 이렇게 했던 대로 지내오는 거나 이렇게 이어왔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은 결혼 학교가 필요하고요. 예. 그 책임감을 가져야죠. 예. 그다음에 애를 낳게 되면 함부로 낳아서는 안 되죠. 또 낳으면 책임 있게 잘 키워야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되면서 아버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부분도 예. 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 어디 가서 배우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야 될 것인가. 사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 필요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그걸 찾아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예. 이 교육은 필요하다. 예. 저는 나중에는요 결혼에 대한 것도 저는 난 필요하다고 봐요. 또 아버지 어머니 되는 것도 저는 그렇죠. 필요하다고 예. 봐요. 그런 교육들이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교육인데 우리는 늘 학교에 가면 지식만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좀 아름다운 죽음 이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 그 단계마다 주어진 일들마다 거기에 맞는 소명대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마감하게 되는 것이 나름대로의 행복한 죽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만 좀 가져봅니다. 사실 우리가 보편적 복지 요즘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교육도 모두가 같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교육을 통해 교육 현장을 통해서 그런 게 보편적 죽음에 대해서도 좀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뭐 의원님이 가장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늘 이렇게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조례 꼭 아이들의 죽음 교육 조례가 좀 제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